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일로 잠깐 부모님 집에 와 있는데 리뷰 찍을 카메라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장만했습니다. 요즘 카메라가 상당히 비싸네요. 이렇게 또 시계 살 예산을 써버렸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리뷰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배터리가 나간 시계가 있었죠. 다행히 가까운 곳에 시계 수리소가 있어서 배터리를 교체하였습니다. 2만원. 예. 오늘 리뷰 시계는 드론은 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절망스러운 인지도이지만 나름대로 미국인들이 자부하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역사적 헤리티지도 상당히 커서 해외에서는 빈티지 시계 컬렉터들도 많이 있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오늘 리뷰 시계는 세계 최초 커브드 크로노그래프 시계 블로바의 커브입니다. 다행히도 도그워치가 국내 최초입니다. 체코 이민자 출신의 조셉 블로바시께서 1875년도 미국 뉴욕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나이가 23살이었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처음에는 작은 보석 가게였는데 점점 확장하더니 스위스에 생산 공장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생소한 표준화된 시계의 대량 생산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145년 된 회사라서 역사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바 시계하면 가장 유명한 모델은 바로 아큐트론입니다. 1960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월드 워치메이킹 페어, 바로 지금의 바젤 월드죠. 당시 트랜지스터 전자 오실레이터로 구동되는 360Hz 튜닝 포크를 사용한 최초의 전자시계 블로바 아큐트론을 소개하면서 혁신적인 신기술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튜닝 포크 모양이 바로 지금 블로바 시계의 공식 로고 모양입니다. 당시 블로바의 엔지니어 맥스 헤젤 씨가 만든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상세한 내용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암튼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밸런스 휠의 왕복 운동 주기로 타임을 키핑하는 방식이 아닌 튜닝 포크의 초당 360번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이용하여 1분의 정확도를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기존의 밸런스 휠 구동보다 150배 빠른 진동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계가 최초의 아큐트론 모델 스페이스뷰 214라고 합니다. 아큐트론 탄생 50주년인 2010년에 한정판 복각 모델도 출시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유명 모델은 블로바 문워치라고도 불리는 루나파일럿 모델입니다. 사실 1960년대 말부터 당시 소련과의 우주 경쟁 중이었던 미국은 블로바와 수십 년 동안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초창기에는 손목 시계가 아닌 우주선 내부 계기판 시계를 포함한 타임키핑 기능의 모든 기기류들에 이 블로바 아큐트론 튜닝 포크 기술이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뭐 나사의 주요 납품업체 뭐 정도였던 거죠. 1969년 7월 21일 역사적인 문워크 미션에서도 이 블로바 기기들에 탑재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나사의 기술자들도 기계식 구동 방식의 시계에 대한 무중력 조건에서의 오차 가능성 같은 뭐 아무튼 확신이 별로 없어서 이 블로바의 아큐트론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당시 물론 나사의 오피셜 문워치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가 되었지만 우주 비행사 버즈 알드린 씨는 블로바 아큐트론 타이머를 달에 딱 설치하여 중요한 데이터 전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블로바 아큐트론 크로노그래프 손목시계는 마침내 아폴로 15호 프로젝트의 사령관이었던 데이비드 스콧의 손목에 채워져서 1971년 달 표면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스콧의 개인 소장의 시계였으며 경매에서 1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9억 원에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저희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블로바 루나 파일럿 모델이 바로 이 당시에 블로바 문워치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한 모델입니다. 외관은 뭐 거의 동일하게 복각을 하였지만 아큐트론이 아닌 UHF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쿼츠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2008년 시티즌이 블로바 브랜드의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뭐 새로운 주주의 관리 체계 하에서 출시한 의미 있는 모델은 블로바 프리셔니스트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쿼츠라는 별명이 붙은 이 시계는 블로바 시계에만 사용되는 초당
26만 2144회 진동하는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무브먼트인데 일반적인 쿼츠 모델의 약 8배 빠른 진동수라고 하네요. 오늘 리뷰할 시계도 프리셔니스트와 같은 무브먼트입니다. 2016년 바젤월드에서 블로바는 세계 최초의 커브드 크로노그래프 시계인 블로바 커브를 출시하였습니다. 뭐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기존 블로바의 독점적인 초고주파 쿼츠 프리셔니스트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그냥 구부렸습니다. 예, 인정. 그런 다음 역시나 인체공학적으로 구부린 슬림 케이스에 무브먼트를 탑재한 뭐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블로바 시계 모델들은 블로바 문어치라고도 불리는 루나 파일럿이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 납품한 시계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리뷰하고 있는 이 커브드 시계 커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명 모델들이 있는데 미국 시계라서 그런지 대부분 케이스 사이즈들이 큰 편이라서 막상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그럼 시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블로바 커브 크로노그래프 모델 코드는 98A155입니다. 일단 첫인상은 화려합니다. 소박한 느낌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블랙과 실버 그리고 하늘색의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색만 보이네요. 스펙을 보면 케이스 크기는 블로바 시계답게 큼직합니다. 43mm의 두께는 9.7mm, 러그 투 러그는 47mm입니다. 이 시계의 존재감은 단연 커브드입니다. 보시면 일단 케이스가 이렇게 휘었고요. 따라서 고전식 베젤도 휘었고요. 전면에 사파이어 글래스도 같이 휘었고 안에 다이얼도 휘었습니다. 특히 케이스백을 이렇게 보시면 이 시계 케이스가 얼마나 멋지게 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정말이지 미끈하게 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초창기 리뷰한 시티즌 프로마스터 터프처럼 케이스백이 일체형이라서 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배터리 교체도 전면부를 열고 하지 않았을까 당연한 예상이 되죠. 케이스백만 봐도 뭔가 좀 고급진 느낌이 살짝 있고요. 이 작은 볼트 4개가 모서리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전체적으로 전면부터 뒤쪽까지 표면은 브러쉬와 폴리싱 번갈아가며 역시 곡선의 라인들을 따라 처리가 되어 있어서 원래 얇은 두께인데 음영 때문에 더 얇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면의 고정식 베젤은 블랙 이온도금 처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우측에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는 두 개의 버튼이 위아래 그리고 시간을 조정하는 용두가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계의 최대 장점은 스펙상으로도 좀 큰 시계인데 커브진 모양과 이렇게 미끈하게 처리된 케이스백 덕분에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손목 위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옆을 보시면 양쪽 러그 쪽에 별로 이렇게 비는 부분이 안 보이죠. 예상하시는 대로 딱 그런 편안한 느낌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마치 알루미늄 표면 같은 다이얼이 진한 회색인데 이 커브진 표면을 따라 빛을 받으면 밝은 실버색으로 변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왜 수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다이얼 표면 처리에 많은 투자와 집중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계만의 독특한 다이얼입니다. 물론 이렇게 휜 다이얼이 없죠. 웬만해선 12시에 블로바 로고나 인덱스들은 통일감 있게 양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다이얼은 휘었지만 그렇다고 핸즈나 9시, 6시, 3시 섭다이얼은 평면인 것 같네요. 3개의 섭다이얼은 모두 크로노그래프 기능이고요. 12시 방향에는 블로바 레터링이, 6시에는 초고주파수 쿼츠답게 262kHz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스몰 세컨즈도 1초에 한 번이 아닌 대략 1초에 두 번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이 시계만의 특징입니다. 크로노그래프 작동은 4시 방향 버튼이 크로노 기능 활성화이고 이렇게 누르면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켜지면서 6시에 섭다이얼이 시작점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번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받으니까 이 섭다이얼이 12시 방향으로 안 가고 계속 엉뚱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거 조종하는 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블로바 본사에 문의를 좀 해봐야. 어쨌든 2시 버튼을 누르면 크로노가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정지, 리셋은 4시 버튼, 다시 한 번 더 4시 버튼을 누르면 원래 작동하던 초위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특이점은 없는 것 같고요. 굳이 뽑자면 원래 초침으로 돌아가는 정도? 소소한 매력은 역시 평상식 스몰 세컨즈가 일반 쿼츠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점과
버튼 작동 느낌이 적당히 부드럽고 경쾌해서 누르는 감이 뻑뻑하지 않고 좋네요. 스트랩은 악어 가죽이라서 가격 대비 좀 놀랐고요. 퀄리티는 무난합니다. 적당히 부드럽고 오히려 버클이 생각보다 도톰하고 엣지 있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좋습니다. 스트랩은 전반적으로 좋네요. 참고로 블로바 커브는 리테일가는 650불인데 저는 이베이에서 40만원대 구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조마샵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것 같습니다. 예, 총평입니다. 사실 제 시계 컬렉션에서 유독 눈에 좀 띄는 그런 시계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평범하지 않고 좀 튄다고 할까요? 솔직히 거부감 들기 직전까지의 아슬아슬한 뭐 그런 부담스러운 디자인 같습니다. 근데 막상 차보면 이게 착용감이 너무 좋고 시계가 살짝 고급져 보이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서 이미 여러 시계가 있으신 분들한테 지루하지 않을 법한 기기 추가? 예, 정도로 좋을 것 같고요. 예, 뭔가 그래도 마이크로 브랜드에게 없는 역사적 헤리티지나 타이틀 같은 게 뭐 있는 점이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블로바 시계가 최근에 좀 세일즈가 주춤하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꽤나 큰 할인폭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시계 특유의 큼지막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자신 취향의 시계를 찾아보시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한 줄 평은 이베이 조마샤 조심 또 조심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수도. 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